우리는 짧아도 63년, 길게는 66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양정인이라는 자긍심으로 하나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우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우리 45회는 양정이라는 최고 명문사학 울타리 안에서 서로 어우르며 선후배 동창회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졸업 50주년 때는 모든 동창회를 통틀어 최다수의 동기가 참여하여 성대하고 독창적인 기념식을 치렀다. 국운이 기울어가는 조선 왕조 말기에 여러 열강이 호시탐탐 위협하니 고종 황제는 교육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 1895년 교육 입국 조서를 선포하였다. 고종 황제의 어의에 힘을 얻은 춘정 엄주익 선생은 석정 안종원 선생 등 9명의 발기인들과 뜻을 모아 지금의 도렴동 세종문화회관 인근인 육조거리 공조후동에 교육연한 3년으로 의연금에 의지하는 법률전문학교 양정의숙을 설립하여 창학기념을 몽이양정 양심정기로 하고 초대 숙장으로 춘정 엄주익 선생이 취임하였다. 당시 최고의 법학 전문 인사들을 강사로 연빙하여 전국의 수재들을 학생으로 선발하였는데 진급시험 또한 엄격하여 실력과 소양을 두루 갖춘 엘리트만을 졸업시켰다. 양정의숙이 법학 전문 교육의 모범이 되자 1907년에는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경제과 학생들이 관립학교화에 반발하며 양정의숙으로 편입을 청원함에 따라 경제과를 신설하고 이들을 받아들였다. 조선이 전문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으로 깨우쳐 나가자 두려웠던 일제는 기부금 방지법으로 의연금 출연을 통제하며 사립학교의 재정을 압박했다. 이에 1907년 고종 황제는 순원 황기비를 통하여 경선궁과 영친왕궁 소속의 토지 약 200여만 평을 하사하시는 등 황실의 도움으로 민족사학 양정의숙이 안정된 기틀 위에서 법률과 경제전문의 준황실학교로 거듭나자 일제는 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의 전문교육을 폐지하려 양정의숙을 양정고등포통학교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양정의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 양성에 소임을 다했으니 대한광복회 총사령인 고헌 박상진과 민족교육과 민족자본의 선구자인 백산 안희재, 또한 안중근 의사의 동생으로 대한독립을 위해 활약한 안정근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였다. 체육 분야도 일본인 심판들의 편파 판정에 맞서며 육상에서 전 조선, 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선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며 월계관을 쓴 손기정과 3위를 차지한 남승용은 대양정인의 결기와 조선 코리아를 세계 만방에 떨침으로써 나라 잃은 슬픔을 한순간에 풀어주었다. 이러한 애국정신도 곧 몽이양정 양심정기 창학기념에 있었다. 우리는 1943년 전후에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났으나 그때는 일장기로 뒤덮인 어두움의 시대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며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고 미국 성조기가 개양된 미 군정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비로소 민족혼이 담긴 태극기가 휘날렸다. 하나 그것도 잠시 우리가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에 갓 입학한 1950년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은 북한군의 포연 속에 붉은 인공기로 뒤바뀌었다. 이런 전시 중에도 향학열에 불타는 선배 양정인들은 대구와 부산에 피난학교를 세워 배움의 열망을 이어갔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연합군이 참전에 힘입어 서울을 탈환하니 우리는 다시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양정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총성이 난무했던 이른바 4.19 학생혁명의 중심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으니 이 또한 영광 아니겠는가. 1962년 진실한 인간 생활로 배움을 실천하고 심신을 단련하자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양정을 졸업한 우리는 5.16 군사혁명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꿋꿋하게 각계각층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열사의 땅 중동에서는 산업의 역군으로 땀을 흘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건 베트남 참전용사가 되었다. 이 전장에서 전사한 고 이성대 동창 그리고 전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우리 곁을 먼저 떠난 고 유정혜, 정걸섭, 고수명, 조윤일 동창을 추모하며 그들의 넋을 기린다. 우리는 지난 세월 값진 젊음을 희생하고 피와 땀을 흘려 헐벗고 굶주렸던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킨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원대한 꿈에 부풀었던 학창시절과 꽃다운 청장년 시절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으나 어느덧 양정을 졸업한 지 6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졸업 60주년 기념 행사는 모교 양정과 우리의 큰 축제이며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깊은 행사였다. 우리는 이 축제를 위해 설악산 대청봉에서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는 60명산을 8개월 만에 완등했고 깨끗한 서울 아름다운 서울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서울 둘레길 157km를 5개월에 걸쳐 완주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달성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행사의 성공으로 더욱 뜻깊은 나날을 보낼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졸업 60주년 기념식에 150여 명 참석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막힘없이 행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가 리더가 되어도 굳건한 신뢰로 뭉치는 양정인만의 저력 때문이었다. 양정에서 만나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인생의 8부능선까지 동행해온 우리는 한 친구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어울리고 싶은 우정을 꽃피우려 인생의 9부능선을 향한 발걸음이 지치기 전에 2027년 양정 45회의 졸업 65주년 기념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제법
이 캠퍼스가 크다고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영원히 우리 후배들이 이거를 기르길 바랍니다. 아, 오라마에 오니까 감개가 무려합니다. 이거는 월급 받고 못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친구들 만나서 하나씩 즐겁습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축하드리고 70주년에 또 87년 버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담배 피다 걸린 말씀 하셨어요. 담배 피다가 정확 한번 말렸지. 여기 학교에서는 어디서 많이 피셨어요? 여기 뒤에 하고 난 교실에서도 피봤어. 교실에서도 양정에 시집 온 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준비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건 사실이고요. 위로와 축하의 말씀 겸해. 여보, 수고했어요.